안녕하십니까.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 핵심을 깨뜨리는 와인 상식 대백과 사전.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와인의 등급에서, 보르도의 메독 그랑크리 클라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랑크리 등급이라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그랑크리 등급이 바로 이 보르도의 메독 지역의, 그랑크리 클라스입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했죠. 샤또에 해당되는 등급제도, 그러니까 메독에서는 이제 샤또에다가 이제 그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메독 그랑크리 클라세라고 꼭 불러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혼선을 빚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말을 이름을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르도 안에만 해도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네 개의 그랑크리 클라세가 있죠. 그러니까 메독계 있고요. 그다음에 그라브의 그랑크리 클라세, 그다음에 소테른 지구의 그랑크리 클라세, 그다음에 생테밀리옹 지구의 그랑크리 클라세 해가지고 총네 개의 그랑크리 클라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랑크리 한병 주세요라고 하면 어디 지역의 그랑크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라는 질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명사가 메독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배운 사람이면 있어 보이려면 메독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이름을 꼭 붙여줘야 되고요. 자, 이 메독의 그랑크리 클라세 제도는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고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1855년에 파리에서 만국박람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이제 보르도의 우수한 와인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인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등급이라는 걸 제정을 해라 라고 그 당시에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인가요? 어쨌든 나폴레옹 3세가 명령을 했죠. 그래서 보르도의 상공회의소에서 그 당시에 가장 고가에 거래되고 있던 이제 와인들을 쫙 뽑아서 이제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메독지구에 이제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메독지구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래서 총 61개 샤또에 줬고, 그 다음에 소테른 지구에 그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귀부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띵킹 오브 와인에서 한번 따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그 소테른의 귀부 와인에 대해서도 26개 샤토에다가 3개의 어떤 등급을 만들어서 매겨가지고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정된 그랑크리 클라스 등급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명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했죠. 근데 이 메독의 그랑크리 클라스는 1855년에 지정된 이래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이제 깡뜨메르르라고 하는 이제 와인 샤또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듬해인 86년에 1800 아 80 6년, 1856년에 이제 그 그랑크리 클라스의 5등급으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에 프랑스에 무통 로실드라는 샤또가 있는데 그 무통 로실드가 이제 2등급이었다가 1등급으로 이제 승급되고 그 이후에는 변한 적이 없어요. 메독의 그랑크리 클라스의 와인은 굉장히 고가인데요. 일단 그랑크리 클라스에 있는 와인들은 아무리 싸도 10만 원 이내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비싸면 20만 원, 30만 원도 해요. 메독 그랑크리 클라스의 1등급 와인은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이내로는 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빈티지의 그저 그런 빈티지의 와인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네 개의 샤또가 있죠. 아, 다섯 개의 샤또가 있죠. 샤또 라트루, 샤또 라핏 로실드, 샤또 무통 로실드, 그 다음에 샤또 마고, 그 다음에 샤또 오브리옹. 샤또 오브리옹에 대한 얘기는 이 예외적인 얘기도 있지만 원래 여기 이 샤또 오브리옹은 그라브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독 지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 샤또 오브리옹은 예외적으로 이제 1등급에 이제 매겨진 와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샤또 오브리옹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판매를 해야 한 7, 8만 원 정도에 살수 있고 거의 10만 원 이내로 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1등급 아이는 한 7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게 그 가격을 지불하고 마셔야 되는 건지는 조금 저는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한 병당 가격이. 어쨌든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이 등급제에 대한 어떤 폐해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